8일 오전 10시 4.19 민주혁명 국민문화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4.19 민주혁명 관계자들과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탤런트 최불암 씨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4.19 민주혁명 기념식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재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혁명의 효시입니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항의해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독재 정권의 무력 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결국 4.19 민주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4.19 민주혁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단지 무슨 비라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인쇄를 맡아서 일했는데 오늘 그 목숨을 내놓고 싸운 동지들이 모두 이 안에 있다는 의미를 듣고 내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봤고요. 그런데 자꾸 퇴색해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번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향후 4.19 민주혁명 국민문화제를 올해부터 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국가보훈처가 후원하고 4.19 민주혁명회와 강북구 등의 주체로 4월 18일부터 3일간 국립 4.19 묘지 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4.19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19가 많이 왜소해지고 잊혀져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4.19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서 추진해야겠다. 후대가 지켜나가야 될 값진 그러한 역사는 반드시 잊지 말고 그 과거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국민, 그런 민족이라야만 미래가 약속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4.19 혁명 정신은 결코 우리 국민이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로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깊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활동이 4.19 민주혁명의 의미를 알리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